다낭 여행 2일차 아침이 밝았어요. 다낭 2일차 도심 여행 시작합니다. 더나로드 호텔에서 한시장까지 그랩을 타고 이동할게요. 한시장 근처 환전소 탐틴 로이 건너편에서 화차했어요. 한시장 바로 건너편에 환전소 탐틴 로이가 있는데요. 환전하실 분들은 여기서 환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차한 곳에서 한시장까지 걸어갈게요. 좌측 횡단보도 건너주세요. 우측 횡단보도 건너주세요. 좌측으로 이동해주세요. 한시장 도착.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과일, 나탄백, 이미테이션 제품, 그리고 아오자이 등을 판매해요. 1층은 식료품과 기념품 위주의 매장, 2층은 의류나 신발 위주의 매장입니다. 1층 통로에는 아기자기한 기념품과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물품들도 같이 판매 중인데요. 이곳은 부담 없이 살 수 있지만 기념품으로 주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여기서 건망고를 많이 구매해 가는지 건망고를 엄청나게 추천해줬어요.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아주머니가 제안한 가격은 한 개 25만 동. 보통 건망고 200g에 7만 5천 동 정도 하니 사기 전에 무조건 무게를 측정하고 구매하세요. 그리고 여느 시장과 똑같이 각종 채소와 과일도 함께 판매 중이에요. 시장 안쪽에는 식육점이 있고 그리고 엄청 다양한 종류의 젓갈과 쌀국수, 볶음밥, 과일 주스 등을 판매 중인 식당도 자리해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 통로에는 다양한 종류의 의류와 모자, 신발 등을 판매 중인데 이미테이션 제품도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한국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쁜 옷이 많아서 저도 몇 개 골라봤는데요. 흥정하는 재미도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도 판매 중이에요. 아오자이를 자기 몸의 치수에 맞게 맞춰 입는 게 가능한데요. 천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요. 제가 가격을 물어봤을 때 기본 아오자이는 35만 동에서 45만 동 사이였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면 완성된다고 해요. 아오자이 구매 시 여러 매장의 가격을 문의 후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다낭 대성당으로 이동할게요. 다낭 대성당까지 도보로 이동해 줄게요. 한시장에서 다낭 대성당까지 도보로 5분이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다낭 대성당 도착. 1923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 건축된 가톨릭 성당입니다. 다낭 시내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핑크색 외관 덕에 핑크 성당이라 불리며 인기 포토존이 되었어요. 성당 첨탁 꼭대기에 풍향계 역할을 하는 수탉이 달려있어 현지인들에게 수탉 성당이라 불리는데요. 성당 꼭대기에 수탉이 설치된 이유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이 수탉이라 설치했다는 설도 있고 성경에서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회개를 상징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당 문 앞에 미사 시간과 본당 개방 시간에 대한 정보가 적혀져 있었는데 일요일은 오전 5시 반, 8시, 10시, 그리고 오후 3시, 4시 반, 6시 총 6회 진행되고 평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5시와 오후 5시 15분에 총 2회 미사가 진행됩니다. 오전 10시에는 영어 미사가 진행 중이니 이때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오후 2시 반에서 4시 사이 고해성사가 가능해요. 이곳의 개방시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그런지 입구부터 유럽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대성당은 대성당이란 이름에 비해 규모가 작았는데요. 규모 때문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성당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미사 시간에 맞춰 온다면 성당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미사 시간에 수많은 신자들이 예배 중이었는데요. 이곳의 내부는 작지만 웅장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요. 성스러운 곳으로 정숙 유지. 성당 밖에서도 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성당 좌우에는 바울과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 열쇠를 쥐고 있는 동상이 바로 베드로 성인이고 칼을 차고 있는 이 동상이 바울이라고 해요. 그리고 입구 앞에 있는 동상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표현한 성가정 조각물인데요.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른쪽에 이 나무는 베트남의 상징인 화푸엉 꽃나무입니다. 신도들이 야외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돌의자가 성전 왼쪽에 마련되어 있고 성당 뒤편에는 원래 작은 동굴이 있는 성모당이 있었는데 현재는 동굴 쪽을 막아놓았더라고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 그런지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다낭 대성당은 한시장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볍게 둘러보기 괜찮아요. 이곳에서 사진 찍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도 장소를 이동하기 전에 사진을 남겨봤어요. 사진을 듬뿍 찍었으니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대성당 바로 건너편에 기념품 가게 두 곳이 위치해요. 다낭 부부샵까지 도보로 이동해 줄게요. 다낭 대성당에서 다낭 부부샵까지 도보로 약 1분이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다낭 부부샵 도착. 다낭 대성당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기념품샵. 좋은 퀄리티로 선물용으로도 좋고 부담없는 가격으로 가볍게 구경하기 좋은 곳이에요. 내부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하고 매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구경하기 딱 좋아요. 역시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해서 그런지 이름부터 내용까지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또 맛을 보고 싶다면 시식까지 가능해요. 짠! 봉지에 담아서 줘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열쇠고리와 기념품들. 여행지의 특성이 그려진 마그넷 등 정말 가볍게 사기 좋을 것 같아요. 또 냉장고와 냉동식품도 있었는데요. 건망국, 건파인애플 등 말린 과일들이 있어요. 예쁜 게 많아서 열심히 둘러봤는데요. 저는 이 코코넛칩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시식했을 때 정말 맛있더라고요. 가격은 25,000동입니다. 직원분이 한국말이 능숙해서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했어요. 현재 이벤트 중이라서 리뷰를 작성하면 하나를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구글 지도에서 부부샵 검색 후 리뷰를 적어주면 돼요. 업로드 후 자신이 쓴 리뷰를 보여주면 끝. 리뷰 하나 쓰고 무료로 코코넛칩을 받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더 구매했답니다. 두 개 25,000동에 구매했어요. 나가는 길에 입구에 있는 예쁜 마그넷들이 아른거려서 좀 더 골라봤어요. 두 개 6만동에 구매했습니다. 이제 센트럴 마켓으로 이동할게요. 다낭 센트럴 마켓 도착.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편을 확인해주세요.